총선이 끝났습니다. 뭐 예상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정치 판이 만들어지는 이번 4.15 21대 총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일단 총론적으로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4.15 총선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략 전술 부재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런데 극우 유튜버 조중동 태극기 부대 박근혜만 쫓아다니다가 미래통합당이 흐물을 켜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선거는 코로나 선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이전과는 극히 다르고 내용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각 후보들이 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이슈를 내걸어도 그것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다른 이야기들만 엉뚱한 이야기들만 했었죠. 또 코로나 대응 문제에 관해서도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게 먹혀들 것 같았는데 중반을 지나면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즉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세계 모범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이 미래통합당의 선거 방식이 어긋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80석이라는 의석의 압승을 대승을 이렇게 거두게 된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승을 거뒀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국 정치 구도라든지 정치 세력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 많은 분들이 아 이제 한국의 정치 주류 세력이 바뀌었다 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전무하고 후무할 대승을 거두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한국의 정치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역주의가 부활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석수만 보고 또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 지역을 보고 또 호남 지역을 보고 아 이 지역주의가 부활된 게 아닌가고 생각했는데 세밀히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산 경남의 경우에 민주당이 득표율은 지난번보다 높았다는 것이거든요. 이전보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득표율로 보면은 의석수만큼 차이가 난 게 아니다. 즉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즉 대구 경북 지역 부산에서도 개혁을 바라고 진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묻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바꾸자고 이번에 이제 선거 제도를 연동제로 하자고 그러는데 미래통합당이 위상정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따라가면서 이게 흐려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렇게 이 결과를 볼 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정말 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대변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구성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선거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네.